레리코의 멋있고 지금. 김민석? 어? 우리 마을에 잘생긴 녀석이 있다더니 너구나. 아, 그 동아리야. 그게 나일 거야. 왜 지난 너한테 끌리는구나 민석아. 아니 내가 듣기로는 그거. 보고 싶은 사람이 있었는데 보고 싶은 사람이 수근이 아니었을까? 나는 장훈이가 보고 싶었어. 어? 왜? 지난주에 나왔어요. 왜? 예전에 보기도 했고. 아 맞다 인연이 맞네 네. 민석이랑. 왜? 왜? 아니 우리 사실 옛날 그 꽃놀이패 처음에 아. 파일럿 할 때 같이 했어. 그다음에 너 무슨 드라마에서 이름이 서장훈이었지. 서장훈 역할이었는데 맞아. 내가 서장훈인데 반전 키가 작은 역할인데 그 키 큰 여자랑 연애하는 얘기였어. 이름은 장훈이고요. 아, 성은? 서. 서? 서장훈? 예, 예, 그 서장훈 맞습니다. 이름이 주인을 디스하고 있는 거죠. 민숙이가 드라마 배우 이름이 서장훈이었잖아. 그치? 민숙이 그 서장훈 여자친구가 그 키가 더 큰데. 진짜 뻥안 치고 지금 휴대폰이 없는데 우리 아빠랑 많이 닮았어. 너희 아빠랑 많이 닮았다고? 진짜로. 근데 네가 태어날 수 있다고? 제대한 시우민이 그러니까 후임이었어 그럼? 그치. 뭐 쳐다도 볼 수 없었지 그때. 아 시우민이 그러면은 시우민이도 본명이 김민석이거든? 아 그래 똑같네. 그럼 시우민 왜냐면 부대에서는 본명 얘기해야 되잖아. 그치. 그럼 김민석 김민석이면 막 헷갈리고 이런 거 없어? 그럼 이제 짝대기가 다르니까. 계급이 다르니까. 그치. 그럼 아, 이제 뭐 계급으로 얘기하는 병장 김민석. 어. 그럼 이제 저 일병 김민석 하면 일병 김민석 이러면서 이제 아 일병은 말투가 네. 그래야 돼. 목소리가 커야지 아무래도. 자 이게 단계별로 내가 한번 보여줄까? 어. 처음에는 막 여기가 떨려. 이렇게 계속 떨려. 그러네. 일병 김민석 이렇게. 어. 처음에 일병은 조금 이제 요거보다 좀 덜해. 일병 김민석 이렇게 하고. 상병은 뭔가 좀 지가 카리스마 있다 생각해. 아. 성병 김민석. 아 약간 진입병 고 그 느낌이지. 병장. 지가 최고거든. 어 상병. 이제 병장 때는 그냥 병장. 영어식이야 바로. 병장 김민석. 집에 간 일은 아니고. 아 완벽하게 들리면 안 돼. 시대는 뭐 송강호 선배님. 오. 야 이거 진짜인가 본데. 거기 나온 살인의 추억에 나온 대사를 내가 바꿔서. 어 살인의 추억. 바꿔서 대사. 그냥 창욱이 형한테 얘기를 하는 거야. 어 바꿔서. 뭐 어이 지창욱이. 어. 뭐 군대 오기 전에. 수입 좀 짭짤했다면서. 오, 오 정말 잘한다. 그 용돈 좀 주고 그래라. 뭐 이 정도까지. 아니 최근에 근데 진짜로 최근에 여기 와서 성대모사한 사람 중에는 제일 비슷해. 어. 제일 잘했다 진짜. 근데 어, 이, 늘 고민인 게 있어. 그러니까 이렇게 선배님들이 이렇게 하는 게 뭔가 그 희화화가 될까봐. 그래가지고 그대로를 하는 대사. 대사 정신스러워. 근데 선배님들은 그래서... 좋아하실 거예요. 왜냐면 자기의 했던 그럼. 역할을 그만큼 진하게 봐줬다는 거잖아. 넘버3도 내가 대사를 거의 대충 외우긴 어, 넘버3 한번 보여줘봐. 그럼 우리가 어.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그래. 예전에 말이야. 최영이라는 분이 계셨어. 최영이. 전 세계를 떠돌면서 맞짱을 뜨신 분이지. 그 예전에 말이야. 그 최영이라는 분이 계셨어. 최영희. 뭐 전 세계를 떠돌면서 맞짱을 까셨던 분이지. 응. 그 황소 나타났다. 응, 나타났다. 너 소냐? 나 최영이야. 그리고 손볼 딱 잡고 가라대로 내려치는 거. 손볼 빵개질 때까지. 뭐 잘한다. 뭐 이 로버트 존슨? 어, 앞으로 또박또박 걸어가. 어. 걸어가면 그럼 존슨은 뒤로 물러나게 돼 있어. 그럼 또 여기 나오는 거야 이렇게. 뭐야 씨? 뭐야 씨? 형 최영이 형 또박또박 걸어가니까. 탁! 어, 자동 반사색으로. 여기까지만 할게요. 진짜 좋아 진짜 좋아. 오늘 개그맨들처럼 막 그렇게 사이 그걸 그냥 조곤조곤하게 했는데 진짜 이런 거로. 아, 역대급이다 진짜. 이럴 때 하나 더 해야 돼. 뭐가 있으면 하나만 해주라. 아, 그 남기지 말고 그냥 다 쏟아내야 돼. 우리 할머니 하나 해도 돼? 그래 할머니. 그래. 아. 할머니 우리 좋아. 할매. 우리 할머니가 일단 그 강아지를 되게 싫어하셔. 키우는 강아지. 그럼 이제 내가 페이스톡을 할 거 아니야 이렇게. 어. 이제 걔가 뜨잖아. 왜? 짐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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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짐승이란 말을 막았어. 짐승 털애기 털애기 털 날린다 짐승 싫다
이게 너무 웃긴 거야. 할머니. 할머니, 할머니. 어. 할머니. 모창은? 모창은 그 장범준 씨를 좀 많이 팠거든. 어. 어. 그러니까 나왔다, 나왔다, 나왔다. 이걸 장범준처럼 한다고? 민서가 어. 잘하고 있어. 창피하면 안 돼. 네가 잘하고 있어. 그러니까 뻔뻔하게 해. 뻔뻔하게 해볼게. 아. 배드민턴 치자고 보셔 커피 한잔 하자고 불러 동네 한번 걷자고 보셔 넌 한 번도 그래 안 된다는 말이 없었지 꽃송이가 꽃송이가 그래 그래 피었네 꽃송이가 꽃송이가 그 꽃 한 송이가 그래 그래 피었구나 거리의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 그 길의 사람들 그래 나는 내게 얼마만큼 특별한 건지 그게 어려운 거야 그게 어려운 거라 그게 어려운 좋아 좋아 하모니카 솔로 재능인데 이거 안주머니에 하모니카 이거를 우와 하모니카까지 원래 이게 작정을 하면 하면 잘 안 되기 마련인데 작정을 했는데도 뚫고 나오네 아니 히든싱어 왜 안 나갔어 그래 지금 이 포인트를 이 정도로 팔 정도면은 무창이 또 있어 옛날에 그 내 우리 중고등학교 때 우리 경훈이가 우리 모든 고등학생들의 영웅이었거든 그렇지 그렇지 아 버즈 어. 그러면 어떤 노래? 와 완전 다른데 결이 그러게 잠시만 어 이거 코에 걸려 있어서 소리 좀 뺄게. 차. 야, 그래, 야, 이게 나왔는데. 어, 야, 되게. 와, 야, 민서가 새 문장이야. 차. 차. 짧게 할게 이건. 야, 그것만 해도 비슷하다. 그 참 나의 챔피언 너와 나의 챔피언. 내가 민석이 제대 후에 기사를 찾아봤는데 근데 깜짝 놀란 게 있었거든. 너 무슨 몰카범 잡은 적 있어? 어 몰카범. 아 맞아 맞아 맞아. 말년 휴가 마지막 날. 오 진짜? 친구 커피숍을 갔다가 동료 중 한 명이 얘기를 하더라고. 저기 어떤 사람이 계속 찍는 것 같다. 어. 저 뒤에 내 친구가 있었어. 그럼 뒤로 뒤에서 한번 봐줄래? 그래서 친구가 뒤에서 오케이 이렇게 하더라고. 찍고 있다. 당연히. 친구랑 같이 뺏어서 봤어. 근데 없는 거야 파일. 어? 어? 어 뭐야 이거 어디 간 거야? 뒤지자 해서 팍 뒤졌는데 숨긴 파일에 갑자기 몇백 장이 떴어요. 아, 원래 찍은 것도 원래 찍은 것들이 아, 떴는데 이게 상습범이네. 어, 근데 이 새끼가 충분해 욕해도 돼. 요 놈의 자식이 여기 있는 전 여자 다 찍어서 카페에 찍어. 있는 분들을 입술 막 귀. 그래서 신고해서 현행범으로 이렇게 잡혀서 가더라. 그게 다야. 그래서 근데 나는 그 기사랑 이런 것들이 너무 부담스러웠던 게 당연한 이 건데 당연한 거지. 어, 당연한 건데 이게 막 누가 보면 내가 막 정의의 사도처럼 막 때리고 이렇게 막 잡은 것처럼. 아까부터 입이 많이 풀렸네. 잡은 것처럼 이렇게 나오니까. 근데 그거 대단하지. 어. 저거는 굉장히 잘한 게 보통 대단하다. 그게 제일 고민이거든. 뭔가 저거 이상한데 막상 또 핸드폰을 뺏어가지고 뭐 이렇게 하기가 진짜 아닐 수도 있는데 맞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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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못했다가 그러니까 잘못했다가 의심을 한 사례가 돼버리면 나도 아직 파일에 숨긴다는 거 우리 처음 알았잖아 지금 대단하다 진짜